번째 겨루기 코너는요. 7억 8천 점을 걸고 진행하는 달달함 한도초가 달콤 배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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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구막 남친이 오셨으니 저희가 네. 저희가 남친 역할을 작정하고 제대로 네.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총 세 가지 상황이 주어지는데 하나씩 선택해서 여심을 저격할 달달한 남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요. 네. 자, 이번 평가는 데니쇼의 여자 제작진분들의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상황이 나올지 화면에 띄워주시죠. 자, 셋 중에 저희가 하나씩 고르면 돼요. 네, 어린 네. 시절부터 친구였던 그녀를 좋아한지 10년 만에 고백하는 네. 상황. 오. 두 번째, 사귄 지 1주년 바쁜 스케줄로 함께 있지 못해 삐진 여자친구를 달래주는 네. 상황. 3번, 썸녀랑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가는 와중에도 또 보고 싶어 영통하는 상황. 아, 이런 거 머리로 안 들어오죠. 어, 진짜 못하는데 이런 거. 하나씩 선택하는 거야? 네, 하나씩. 바쁜 스케줄 함께 있지 못해 삐진 여자친구를 사귄 지 1주년 바쁜 스케줄. 대장실은 나중에 또 보고 싶어 영통하는 상황. 아, 정말 너무 부끄럽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아, 이거 어떡해. 자, 먼저 고르실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벌팀 씨가 하나. 아, 저부터요? 네, 고르시죠. 저는 그러면 네. 아, 지금 약간 저는 그러면 아! 이거 뭘 이거 벌칙 아니야? 이거 아직 벌칙 아니야. 진짜 한우 안 들어 있기만 해 봐요, 진짜. 저는 그냐면 2번, 3번 하도록 썸녀랑 데이트하고 오케이. 집에 돌아가는 와중에 또 보고 싶어 영통하는 상황. 네. 네. 동해 씨는요? 저는 아, 두 개 남았어요. 너무 어렵다. 1번, 2번. 1번 할게요. 1번? 어린 네. 시절부터 친구였던. 네. 그럼 저는 이제 사귄 지 1주년. 네. 아, 바빠서 함께 있지 못해 삐진 여자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자, 누구 먼저 할까요? 아, 가위바위보로 하죠, 이거. 가위바위보. 아, 이거. 아, 진짜. 먼저 좀 보자. 진짜. 안 내면, 잠깐만, 이긴 사람부터 할까요? 네. 이긴 사람부터 할까요? 그래, 이긴 네. 사람부터. 자, 안 내면 이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진짜. 안녕하신 거 가위바위보. 볼캡 씨. 아, 왜 난 이럴 때 꼭 제가 원래 가위바위보 항상 지거든요. 저도 항상 지. 아, 아, 이럴 때 꼭 이기네. 아, 자, 볼캡 씨의 카메라를 돌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저 뭐, 잠깐 저 뭐였죠? 그 썸녀 헤어지고 다시 보고 싶은 거죠. 네, 이거 카메라 잡고. 네. 자, 렌즈를 보고. 아, 그럼 이분이 지금 썸녀인가요? 그렇죠. 영 이분을 한 몇 번 한 거 그렇죠. 같아요. 영통 하고 있는 상황에 아, 영통. 영통. 네. 아, 네. 이거 그 이분 성함을 뭘로 할까요? 네? 어, 우리 별님으로 하죠. 아, 별님으로 할게요. 네. 네. 아, 별님아 잘 들어갔어? 아, 나는 아직 집에 안 들어갔어. 너 보고 싶어서 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 이만 끊을 게 아니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큰일 났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정말. 내가 제가 뭐였죠? 이제 사귄 지 1주년이야? 네. 네. 사귄 지 1주년. 근데 오늘 못 만났어. 네. 바빠서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뭐해? 야, 네가 여기 카메라 렌즈 봐봐. 그리고 여기 위에 비치는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자, 별림아. 아, 미안해. 이렇게 또. 미안하다. 내가 좀 바쁘다. 근데 알지? 내가 이게 다 바쁜 거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별님이 소고기 사주려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거니까 좀만 기다려. 사랑해. 예! 소고기 사준다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어, 이유가 괜찮았지? 어우, 근데 나를 못 보겠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봐. 거봐, 내가 그거 보면 현타 온다고 했지. 네, 아.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작할 거야. 네. 네, 준비되면 해주세요. 네. 어떤 상황인지 알죠? 10년 만에 네. 친구에게 고백하는. 네. 그럼 아, 굉장히 풋풋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거. 아, 친구였어.
이게 고백했다가 잘못하면 친구와의 관계도 좀 억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친구도 끝나고. 야 별림아. 너 아프지 말랬지? 어? 야, 카메라 감독님 지금 코 먹으셨어. 어? 아프지 말랬지? 야, 야 아플 건 미리 얘기해. 미리 걱정하게 해. 그리고 너 나랑 오늘부터 친구 끝내. 오. 우리 친구 말고 연인하자. 알았어? 내일부터 너 좋아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 매일 전화할 거고 매일 찾아갈 거야. 오. 아, 싸우자는 거예요? 혼나는 거 아니죠? 연기를 내는 거죠. 오케이. 아 자. 야 이런 거 어떻게 해? 아 진짜. 자 우리 여성 제작진분들. 자 결과는 어? 진짜로? 저의 아~ 승리입니다. 소고기에 흔들렸다고 합니다. 우리 또 제작진 분들이 또 아 그럼요. 좋습니다. 에이, 아 이런 또 어? 사탕을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줘야 돼요. 선물이 아, 진짜 나왔어요. 뭘까? 진짜 저예요? 어? 뭐지? 아 이 진짜 선물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진짜인가? 그냥 이렇게 줄 리가 없는데. 뭔가 가벼워 보이는 거. 김? 올리브유? 올리브유? 진짜인가 봐. 고기인가 봐. 소개를 얘기한 거 보니까 고기인가 봐. 아. 자, 잠시만요. 여기서 그렇게 까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게스트를 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아니. 저 지금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보여 드리고 드리려고.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저 이거 안 가지고 가도 될 거 가지고. 자. 한과 아, 세트입니다. 오~ 오~ 아 근데 맛있겠다. 아 맛있죠 이거. 이거 네. 그래서 풀캠 드려야죠. 풀캠. 아, 정말요? 네. 네 와. 아 이거 또 뭐 오늘 라이브도 해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그럼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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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풀캠 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벌칙도 하셨는데. 아 이것도 한번 뽑으세요. 두 개. 선물도 또 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두 개. 네. 아 이 뽑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여기서 선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아 저 중에 하나인가? 저 써있는 중에? 자 다양한 선물이 들어있어요. 어, 지난번에 람보르기니도 나왔습니다. 아 람보르기니가 나왔다고요? 네. 아 저 기대 조금 페라리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좋습니다. 지금 바로 스탠바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뭐죠? 다음 거 뽑아볼게요. 뭐죠? 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데니쇼 4월 1주차 폴킴 출연권. 와~ 근데 이거는 네. 직접 뽑으셨잖아요. 네네. 저희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안 그럼 저희 소송 들어갑니다. 아 근데 잠깐만 네. 고정 게스트인데 왜 저걸 한번 출연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 거 뽑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고정 게스트인데 네. 어차피 마지막. 네. 네. 내 생각에 다 저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잠시만요. 과연 뭐예요? 데니쇼 8월 3주차 폴킴 출연권. 자, 아 이거 다 뭐 8월 3주차 7월 2주차 뭐 이런 거네요. 그러면은 4월에 한번 보고 우리 8월에 또 한번 보겠네요. 네. 이거는 또 별님과의 약속이니까 네. 본인이 또 뽑아서 읽어주실 수 있으니까 네. 아, 약속을 네.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23년 폴킴 씨는 또 이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쭉 해왔던 것처럼 네. 열심히 또 노래 만들고 아. 활동하고 싶고요. 또 얼굴 실제로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좋죠, 좋죠, 진짜. 이제 공연장에서 환호송도 지르고 그쵸, 조금 그쵸. 있으면은 또 뭔가 더 뭐, 좋은 소식들도 있을 수도 마스크를 벗는 날도 네. 네네네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주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좋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저희 공연하면 저희도 꼭 한번 불러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아, 제가 초대해 주세요. 꼭 초대하도록 정말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부끄럽지만. 자 마지막으로 네. 끝곡은 보통 게스트 추천곡으로 틀어드리지만 오늘은 저희가 골랐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듣고 싶어서 네. 우리 폴킴 씨의 대표곡이죠. 모든 날 모든 순간 들으며 인사드릴게요. 네, 내일은 설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면 안 되니.
자 마지막 곡도 마이크가 열려 있으니. 네. 아, 이 노래는 이거 진짜 뭐... 이거 좀 살짝 살짝 한번 불러주셔도 돼요, 이거? 네네. 아, 너무 듣고 싶었어요. 라이브로 한번. 그럼요. 다른 게스트 분들도 이렇게 마이크 켜져 있어요? 네. 네. 저희 마지막에는 네. 아, 아 마지막에만. 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네. 아 근데 너무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 노래 없었으면 저는 축가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 노래를 제가 제일 많이 한 이유가 부모님들이 좋아하세요. 이게 이 드라마 자체가 또 네. 그런 중년 그 중년의 어떤 사랑을 다룬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게 또 부모님들이 이 노래를 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노래들보다. 맞아요. 네. 왜냐면 결혼식장에서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들을 많이 사람들이 다 부르지만 네. 이 노래 분위기가 결혼식장에서 뭔가 제일 잘 어울려요. 네. 진짜 그 뭔가 신부님들도 이거 들으면 약간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네.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순간에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한 송이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라이브랑 똑같네요 진짜. 아 그런가? 네. 그냥 똑같아. 제가 이 노래 모든 날 모든 순간 녹음했던 스튜디오를 네. 그 재벌집 네. OST를 부르려고 이번에 갔었는데 네. 이후로 처음 와봤었어요. 아~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와. 아니 라이브를 이렇게 똑같이 하지? 그런가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폴킴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